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여자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. 예, 그리고 항상 꾸준히 사랑이니까 식는다 그러나 사랑이 안 식고 계속, 왜 어른들 보면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. 근데 정이 아닌 정말로 처음처럼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게 퍼펙트한 거 아닌가. 언제 어디서나 열일하고 있을 송대현님의 미모와 연기력을 응원합니다. 미모랑 연기력 아끼 좀 하시고 소처럼 일해주세요. 소혜진 파이팅! 레이디스는 별 기대 안 하시고 아예 기대하셔. 두 분이 출연하신 것도 처음이시죠? 같이 하신 거. 그렇죠. 워낙 이제 작품들을 통해서 예진 씨를 봤을 때는 또 어찌됐건 이제 작품 때문에 만나게 됐으니까 작품에 대한 또 이렇게 막 빠져 있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또 많이 예민할 줄 알고.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흥이 많더라고요. 밝은 점도 훨씬 많고 이런 도전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나중에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밝은 작품에서 보고 싶다, 다시 연기하고 싶다. 네.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손예진 씨가 또 나오니까 예. 거기 이렇게 살짝 기대가야죠. 두 분이 호흡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막 장난을 치셨거든요. 실제로는 뭐 친하시죠? 네, 친하죠. 예. 예진 씨 한다 그래서 했어요. 그리고 모니터만 본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회가 남았잖아요. 네. 손예진 씨가 유지리와 손예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혁이한테는 너무나 최고의 파트너인 윤세리, 예진 씨한테 너무 고마운데, 예진 씨가 잘 빚어낸 그 윤세리라는 캐릭터로 인해서 이정혁이 더 멋지게 숨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. 틱톡 인기상 수상자는 현빈, 손예진 님입니다. 즐기면서 많이 웃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히 생각합니다. 글쎄요, 운명, 우연, 인연 이런 것들은 늘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고, 근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.